자, 오늘은 논어학이 편 15장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자궁이 왈, 비니 무첨하며, 이 첨자는 이게 아첨할 첨자예요. 공자의 제자가 많은 사람이 썼는데, 이 자궁이라는 제자는 항상 비교 분석을 아주 참 잘했대요. 근데 그 이제 자궁이라는 제자가 말하는 거죠. 비니 무첨하며, 가난할 빈자예요. 가난하면서도 그돈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 아첨함이 없고, 부의 무교호대, 이 교자는 교만할 교자죠. 부는 부유하다.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빈이 무첨하며 가난하면서도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되 하여 하니 있고, 이런 두 가지 행실을 놓고 볼때 하여 하니 있고 어떻습니까? 제왈 가야나, 공자님 답변이죠. 공자님 말씀에 가야나, 가는 가하다. 그참 괜찮은 편이지, 이렇게 하는 답변이에요. 미약, 여기 약자가 붙었네, 그치? 미약 빈이 낙하며,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부의 호래자야 아니라,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같지 못하니라. 처음에는 지금 시대에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좀더더 앞을 향해서 가보자, 그런 얘기예요. 첨은 비굴야오. 이 첨자는 아첨할 첨자인데, 비굴, 이 비자는 낮출비, 자신을 낮추고, 굴자는 굽히는 거예요. 비굴하다 그러죠? 우리. 교는 긍사야라. 이 교는 또 반대예요. 교는 긍자는 이게 자랑할 긍자야. 자랑하고, 사자는 함부로 할 사자요.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뻗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상인은 니거 빈부지 중이, 상인은 일반 사람들, 상인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닉자는 닉사하다, 물에 빠지다 그런 뜻이거든. 니거 빈부지 중, 가난과 부유함의 속에 빠져서 이 가운데 중자를 속중자라고 해석해요. 그 속에 풍덩 빠져서, 부지 소이 자수고로, 예, 자수, 스스로 자자 지킬 숫자요. 스스로 고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가진 거, 남이 입은 거, 남이 입 먹는 거, 그것이 더커 보이고 좋아 보이기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보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죠? 고로, 그러므로 필유 이자지 병이니, 반드시 이두 가지의 병세가 있으니, 이런 병이 드러난단 말이지. 어떻게? 가난할 때는 아첨을 하고, 부유할 때는 자랑, 자만심에 빠져서 이렇단 말이지. 그러니 무첨과 무교, 즉 아첨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는 것은 지 자수의로되, 이 정도의 경지만 가도 자수하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 수양해, 스스로 곧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이 소중한지를 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미능 초호 빈부지 외라. 그렇지만, 미자가 들어가서 아직 뭔마하지 못했다 그래요. 능히 빈부의 밖으로 뛰어남지 못했다 이거지. 아직도 거기에 자꾸 연연해 하고 있다 이거지. 범왈 가자는 범칭 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근가의 유소 미진지 사야라. 이 근자는 옆에 사람 인변에 있어 가지고 겨우 근, 거의 근 그런 뜻이에요. 겨우 가하다고 하지만 유소 미진지 사야라. 미진지사, 다할 진짜야. 말씀을 사자고, 다하지, 아직 다하지 못하는 말, 다하지 못할 바의 말이
있다는 거다. 그래도 되지. 하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네라는 그런 말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낙즉 심광채반하야. 즐거워한다면 심광채반하여. 심광이란 것은 마음이 넓어지고, 넓을 광자죠. 채반, 채자는 몸챈 자고, 몸채 방자는 원래 살찔 반자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쫙 펴지고 그런 뜻이에요. 내 양심에 떳떳하게 했을 때는 누구 앞에 가서도 딱 이렇게 피고서 말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자기가 뭔가 좀 꿀리는 일을 했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찌부러들지. 그 반대가 반이에요. 마음은 넓어지고 몸은 펴져서 이 만기 빈하고 그 가난함을 잊고 내가 가난하면 어때? 제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호래즉 여기 빈이 낙이라고 할때 낙이에요. 낙. 낙을 부리한 거고. 호래즉 얘를 좋아하게 되면 안처선하고 여기 처자 밑에 상성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때는 처한 자리 그런 뜻이에요. 처신하는 자리. 안처선. 처선. 선에 처하는데 편안하고, 즉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마음의 동요가 없이 편안하고, 그렇지. 낙순리하야. 이치를 따르는 것을 즐거워해서, 세상을 이치대로 하는 걸 좋아해서, 역부지, 역불자치기 부의라. 또한, 불자지기 부의. 그 자신의 부유함을 스스로 알지 못하다라 이거지. 이걸 다시 원문을 갖고 보면은 이렇지요. 공자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가야나 가기는 하지만 미약 빈이 낙하고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의 호래자이 아니라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이 낙할 때 낙, 여기 낙을 풀이한 거야. 낙즉, 즉 즐거워하게 되면 심광채반에서 그 가난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얘를 좋아하게 되면 안처선, 선에 처할 때에 편안하고 좋은 일을 할때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죠. 그리고 낙순리하야, 이치에 따르는 것을 즐거워해서 역, 또한 스스로 그 부유함을 알지 못하게 되더라 이거지. 자공이 화식하니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화식 화자는 재화화자 재물화자예요. 식자는 이게 불어날 식자야. 재물을 늘렸다 이거지. 즉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증식되었으니 개 선빈 후부후대 되게 먼저는 가난했다가 나중에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상용여거 자수자라 항상 아 일찍이 상자네 일찍이 힘을 자수하는 데에 써서 스스로 자자 지킬 수자니까 스스로 자신의 지조 자신의 뜻을 지키는 데에 썼단 말이지. 고로 2차 위문이 이것으로서 질문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선생님 가난할 때 하청하지 않고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틀림없이 아, 좋은 일이다라고 할것 같은데 선생님은 공자님은 벌써 그 친구의 마음을 탁 꿰뚫어 보시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그 말이 나와요. 이것으로서 질문을 했는데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라고 했죠. 부자께서 답지여차하시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와 같이 하셨으니 개 허기 소 이능이요 되게 그가 그 자신이 이미 있자 이미 능한 바를 허락하시고 그건 참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이 면기 소미지하라. 그러면서도 그 아직 이르지 못한 바를 힘쓰도록 권면해 주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잘 공부를 했다고 할 때, 참 잘하고 있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좀더 멀리 앞을 내다보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다. 이거죠. 자궁이 왈. 시운 여절 여차하며 여탁 여마라 하니 기 사지 위연저. 자공은 문학을 참 잘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자공이 말하기를 시운 할 때는 시경에 있는 말을 이렇게 인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시경에 이르기를 여절 절자는 이 자를 절자지요. 끊을 절자니까 자르는 듯하고 여차 이 잘라내고 나면 이게 매끄럽지 않겠지요? 그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갈겠지. 그것이 차예요. 자르고 그 다음에 또 거기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다듬고 여탁 여마라 하니 탁자는 이게 옥돌이나 이런 것들을 다듬을 때 쪼아내면 매끄럽지 않지요? 그 다음에 거기를 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죠. 무슨 말? 절차탕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완벽한 사람이 안 되듯이 또 갈고 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고 하는 것을 절차탕마라고 해요. 절차탕마라고 하니, 그죠? 기 사지위원저 그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서 말씀하셨나 봅니다. 자공이 얼른 알아들은 거죠? 시는 위풍 기욱지편이라. 여기서 인용한 시는 이 시경에는 풍이 있고 아가 있고 송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풍은 15개 지방의 민요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15개 국풍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위나라 지방에 돌고 있던 민요, 위풍이지. 위풍에 나와 있는 기욱지편이다. 기욱은 시 이름이죠. 기욱이라는 편이다. 언, 치, 골각자는 말하되 뼈골자, 뿔각자야. 뼈라든지 뿔을 다듬어서 옛날에 뭐 만들었겠죠? 갈고리도 만들고 뭐다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뼈라든지 뿔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걸 만드는 사람은 기, 절지, 부, 차지하고 이미 그것을 자른 다음에 그것이 잘라지고 나면 다시 붙자야. 다시 그것을 갈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치, 옥석자는 옥은 옥돌이고 석은 보석이에요. 그 옥돌이라든지 옥석을 다스리는 사람은 기, 탁지, 부, 마진이 이미 그걸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쪼아내고 깎아내고 그죠? 쪼아내고 다시 그것을 가르니 매끄럽게 빛이 더 나도록 가는 거죠. 치지 이정이 익국이 정녀라. 여긴 이미 있자라고 해서 그래요.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이미 정밀하게 되어 쓰되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에도 익국이 정녀라. 더욱더 익자죠? 더할 익자니까, 더욱더 그 정밀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 자공이 자 2위 무천 무교로 위 지으라가, 자공이 자 2. 여기 써 있자는 생각할 이 자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무천 무교로 아첨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는 것으로서 위지 지극하다고 이위했다가 여기 써이자하고 여기 위자를 합해서 원마라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겠나요? 자공이 스스로 무첨과 무교로서 지극한 경지에 갔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문 부자지 언하고 부자의 말씀을 듣고 공자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지 의리지 무궁하야 또 의리가
무궁한 것을 알아서. 이 궁자는 다할 궁자지요? 다함이 없음을 알아서. 수요 득언이 비록 숫자고, 어조사 언자인데, 비록 그것을 어둠이 있다 해도, 이 자리에서 어둠이 있다 해도, 미가거 자족해라. 이 거자는 갑자기 거자, 갑자기 거. 미가, 가히 갑자기 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거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인시시 명지라. 그래서 이 시를 인용해서, 인자는 이게 잡아당길 인자인데 인용한다 그러죠? 그 말을 퍼다 쓴다 따온다 그럴 때 인자를 써요. 이 시를 인용해서 명지라. 그 이치를 밝힌 것이다라 이거죠. 그러니 제자가 이렇게 착착 말을 알아들으니 공자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시죠. 자왈 사야는 시가여언 시이의로다. 고저 왕이 지례자온녀. 공자님 말씀에 사야는, 사가 자공의 이름이지. 사야는 자공은 시 비로소 시자요. 가여언 이 여자는 누구와 함께 더불어 그런 뜻이니까 자공과 함께 가히 시를 말할만 하구나. 야, 이제서야 비로소 시자 비로소 가히 자공과 함께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하구나. 고저 왕이 지례자온녀. 이 제라고 안 읽고 이런 때는 저라고 읽어요. 고저 왕 지나간 것을 말하면 지례자온녀 올 것을 아는구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시를 말할 만하구나 그랬다요. 왕자는 기소이연자요. 갈왕자죠. 자자는 이럴 때 겉자자로 쓰이는 거예요. 사람 자자지만은 지나간 것은 그 이미 말한 것을 말하고, 내자는 온다라는 것은 기소미연자라.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더라 이거죠. 우는 안 차장 문답이 기천심고하 고불대 변설이 명이나. 우는 이게 어리석을 우자지만은 주자 자신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아, 어리석은 내 입장에서는, 즉 부족한 나로서는 그런 뜻이에요. 안자는 이게 살필 안자예요. 살펴보건대, 차장 문답이 이 장의 질문과 답변이 기 천심고하, 극이자고 천자는 얕을 천자지요. 심자는 깊을 심, 고는 높을 고, 하는 낮을 하자니까 그 얕고 깊고, 즉 자공은 얕고 공자님은 깊고 그런 말이죠. 얕고 깊고 높고 낮음이 고 불가 대 변설이 명이나. 이 고자는 이게 원래 굳을고 단단할 고자 중에서는 진실로 이렇게 해서 그래요. 진실로 대자는 기다릴 대자요. 대합실 대기실 할때 쓰는 대자요. 변설, 변자는 이게 말 잘할 변자지. 변호사 이렇게. 변설은 뭐야?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말하고 저걸 가지고 변설이라는 게 이게 이렇다 저거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명이나 분명하시지만 연이나 그러할 연자요. 연이나 불절즉 차 무소시요. 이 절자는 아까 자를 절자를 했죠. 자르지 않게 되면 차는 잘라진 걸 간다겠지. 가는 것이 베풀 곳이 없고, 자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베풀 저기를 할수 있단 말이죠. 불탁즉 쪼아낼 탁자요. 쪼아내지 않으면 마 무소족으로. 이 조자는 둘 조자에 거다 둔다는 갈 맞자랬죠. 가는 일을
풀파가 없게 된다. 쪼아내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잘라내지 않으면 또 갈라서 매끄럽게 할 수도 없단 말이지. 그러므로 학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 불가안어 소성이 불구 조도지 극치나 비록 그 소성에 안주하여 그 도의 극치점에 나가기를 구하지 않을 뿐만 막 구하지 않아서도 불가하고 안 되고 안 되고 역 불가 또 무어 허원 허황띠고 허황띠고 먼데로만 달려나가서 불찰 절기지실병이라 자기에게 절박한 실제의 병을 살피지 않아서도 아니리더라. 사람이 목표가 멀리 있다 해서 그먼 데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현 시점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살피면서 서서히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공이 말피니 무첨하며 부의무교대하여 하니 있고 제왈카야나 미약피니 낙하며 부의호래자야니라 첨은 비굴야오 교는 긍사야라 상인은 이거 빈부지 중이 부지 소이 자수구로 필요 이자지 병이니 무첨부교즉 지자수의로되 이 미능 초호핀부지 외야라 범알가자는 근가이 유소미진지사야라 낙즉심광채반하여 이망기 빈하고 호래즉 안처선하고 낙술리하야 역불차치기 부의라 자공이 화식하니 개선빈 후부대 이상용여거 자수자라 고로 이차 위문이 부자답지 여차하시니 개 허기 소인응이요 이 변기소 미지야라 자공이 말시운 여절 여차하며 여탁 여마라하니 기사지 위연저 신은 위풍 기욱지 편이라 언치 골각자는 기 절지 부차지하고 지옥석자는 기탁지 부마지니 치지 이정이 입구 기정야람 자공이 자이 무첨부교로 위지의라감
문부자지 언하고 오지의리지 무궁하얌 수유특거니 미다거 자조갸람 고로인시시 명지람 재활사야는 시카여 온시이루다 고저왕이 지레자 운념 왕자는 기소 이연자요 내자는 기소 미연자람 우는 안 차장 문더비 기천심 구함 고 불태 변설이 명의나 연이나 불절즉 차무수시오 불탁즉 마무소조고로 학재수 불가안어소성이 불구 조도지 극치나 역불가 무어허원임 불찰 절기지 실병야람